하이, 밥, 운동 식구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누구세요? 저 혹시 누구신지 제가 가면 좀 벗겨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FPF 파쿠르 단체 대표와 한국 파쿠르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파쿠르 선수 김유성입니다. 파쿠르? 뭡니까? 파쿠르는 도시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장애물들과 구조물들을 순수 인간의 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 상황에서 버스를 잡기. 파쿠르가 현대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스포츠라는 관점이 많은데 이 스포츠로서 사람들이 즐기게끔 지금 이렇게 시설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파쿠르 이런 기술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네, 첫 번째 기술은 파쿠르의 점프 동작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멀리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저희는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착지와 안정적인 균형 잡힌 착지입니다. 파쿠르의 이제 모든 동작은 이 점프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전부 앞꿈치 착지를 해줍니다. 앞꿈치! 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장애물의 끝쪽에 앞꿈치로 착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초를 정확히 버텨주셔야 합니다. 아니, 이거 왜 가운데 같은 데 안 하고 왜 빼끈 뒤쪽?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뒤쪽에 착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런 펜스 같은 곳에도 착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앞꿈치로 착지를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꿈치로 여기? 네. 오! 오, 네, 이거 쉽죠. 네, 이번엔 바로 실전으로 정말 장애물의 사이에서 네. 내가 건물 사이를 뛴다는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 내가 건물 사이를 뛴다는 생각을 갖고 죽으신 거예요! 주의사항을 보여드릴게요.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네. 요! 아,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 이제 이게 되시면은 네. 거리를 점차 늘려나가는 거죠. 아, 여기서 거리를 늘려간다? 그럼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무, 네? 너무 한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 뛸 수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아, 저는 이것도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아니, 아, 더 무서운 걸로. 아니, 이거 하고서. 이거 아, 알겠습니다. 와, 저걸 뛴다고요? 어디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야,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야! 타점이 엄청난 거니까 이게 진짜 평지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오. 난이도는 뭐 한계는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절로 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뛴다고요? 네. 와, 머리 뛴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타점을 잘 맞춰야 되고 또 맞습니다. 그 모멘텀을 이겨야 되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할 거야. 몇 미터입니까? 네, 3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걸 야, 이거 어떻게 해? 도전! 도전! 아, 이제 해봐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어, 이게 무섭다. 무서움이 있으니까. 어때요? 어, 이 정도 잘한 건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아, 예! 네, 이번에 두 번째 기술은 네. 또 파쿠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 아까 좀 뭐시고 뭐였어? 풀인가? 아, 예, 풀 정도 되고. 아, 진짜 기대돼. 이번엔 파쿠르의 캘리프라는 동작입니다. 캘리프? 네, 이제 고양이가 벽에 매달린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아... 양손은 어깨 넓이로 장애물에 잡아주시고요. 아까도 강조했던 앞꿈치 착지를 해줍니다.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최대한 몸에 힘을 풀어서 무릎을 가슴에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이제 점프해서 매달리는 건데 손이 먼저 닿으면은 하체에 충격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하체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체가 먼저 가면은 못 잡을 가능성이 많이 생기고 뒤로 밀립니다, 몸이. 그래서 양손 양발이 동시에 매달려 주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선으로 점프를 뛰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려서 안정적으로 정말 내가 고양이 같은 듯이 포물선 그리듯이 하는 거예요. 네, 부드럽게. 요. 요. 끝. 이제 정말 장애물 사이에. 아, 네네네. 네. 이야. 요. 가시죠. 오케이. 삐세요. 바로 이 정도. 다시 하셔야 되죠? 아니요. 한 발로 돼요? 원래 멀수록 이게 발이 조금씩 떨어져요. 이지 홀스킹.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이번에는 아까 배우신 점프 동작인 프레션 점프와 방금 배워보신 캘리프 동작의 네, 결합 동작 캣트 프레션 동작입니다. 네, 캣을 먼저 해주시고요. 벽을 찬 다음에 장애물에 착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응용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가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가면은 높게도 뜰 수 없고 포물선을 그릴 수 없고 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왼발이 위로 갑니다. 아, 왼발이요? 왼쪽으로 왼발이 하면? 위로 가고 오른발을 니킥을 해주면서 몸이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풀업을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최대 지점에서 발을 찍고 차줍니다. 충분한가요? 네. 바로 넥스트 스텝 갈만 할까요? 네, 바로 가셔도 돼요. 바로 가겠습니다! This is Horse Team! 좋아요. 네, 이번에는 방금 배워보신 동작의 응용 동작인 캣투캣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까? 발에 앞꿈치 착지를 해준 다음에 네, 몸을 띄워줍니다. 벽을 차서 몸을 띄워서 캘리프 자세로 벽에 매달리고요. 네네네. 그 다음 거기서 철봉에서는 머드럽이라고 하죠. 저희는 클라이머비라고 하는데 캘리프 자세에서 바로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발에 앞꿈치 착지를 해서 몸을 상승을 시켜줘야 되고 이 동작은 틱택이라는 기술입니다. 발이 너무 낮으면은 미끄러지고요. 발이 너무 높으면은 뒤로 밀립니다. 보통 서 있을 때 나의 배꼽 높이 기준이고요. 네. 아,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지하게. 이건 아예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네. 야! 뭔가 했어! 자, 이제 마지막 단계죠? 네. 이 철봉에서요, 방향 전환해서 이쪽 철봉으로 캘리프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저기까지 캘리프가 가능하다고요? 네, 더 먼 거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요? 네.
와우! 날릴 때 팔 밀어주고요. 골반을 머슬 업 할 때처럼 튕겨주시고. 탁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탁해서 이렇게? 네, 네. 스윙을 주시고요. 몸이 앞으로 갈 때 팔로 밀어주면서 캐드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어렵다. 지금 반동이 부족했어요. 아, 부족했어요? 네. 오! 너무 멀다. 이거보다 진짜 더 먼 데로 가야 돼. 와. 바로 하셨네요. 예! 어땠습니까? 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베스트 수강생 맞습니까? 베스트 수강생 맞습니다. You're watching Horsking TV.